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은 김은지 3단의 대국이 지금 없습니다. 당분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제 9월 27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1회 치저우 랑컵의 세계 바둑 오픈전, 국내 선발전. 이건 남자 여자 다 하는 건데요. 그래도 이제 메태전까지 올라가 나가 이제 문제죠. 안조용 최철환이 승자하고 9월 27일 날, 10시, 화요일 날 10시, 김은지 3단하고 일단 대국을 합니다. 여기서 이기면, 29일 날또 10시, 여기서 이기면, 이제 10월 11일 날, 이쪽에서 올라온 이창호도 있고, 뭐, 여기서 쟁쟁한 선수들이 많죠. 그게 일단 9월 27일 날 10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27기 할인배 여자 국수전, 이제 본선에 올라갔죠. 김혜민, 6단인가 8단하고 이제 김은지 3단하고 대국이요. 요거는 바둑TV에서 하네. 29일 날. 29일 날 김혜민 9단하고 김은지 3단하고 이제 요거 29일 날 TV 바둑이 있습니다. 요건 2시에 있고요. 요건 랑컵에 예선은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다음에 이제 닥터지가 큰데요. 이제 닥터지가 본선에 올라가 갖고 이제 10월 1일부터 김은지 3단이 오유진 9단하고 이제 10월 1일 날 만났죠. 여기 9월 23일부터 이제 허소연, 뭐, 최희정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은지 3단은 10월 1일 날, 10월 7일 날 이제 닥터집에 본선이 있고요. 그거 있는 동안에 김은지 3단은 지금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혔습니다. 남자 선수들 쟁쟁한 국가대표에 뽑혀갖고, 청소년 대표에서 남자, 여자 통틀어서 1위를 해갖고, 이제 국가대표가 뽑혀갖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쟁쟁한 남자 선수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많은 발전이 있길 바라고요. 오늘은 9월 22일 날 오전에 또 국가대표 가기 전에 또 한큐에서 위정치 8단 대만 선수인데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일본 랭킹이 한 5위 된다 그럽니다. 그럼 굉장한 선수죠. 농심배에서 뭐 신진서랑도 두고 그랬는데 그런 선수들하고 지금 막 연습을 하고 오늘 아침에 둔바둑인데요. 이게 또 재밌는 바둑. 제가 아마추어로서 평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마추어 수준으로 봤을 때 재밌는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분석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자, 여기도 이제 정석인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보통 이런데 지키면 두점머리 후수라야 사실은 안 두고 아니면 이렇게 뻗으면 또 이게 후수라 또 배한테 맞으면 잘안 두고 그래서 보통 요런 수법을 많이 씁니다. 단수치고 요렇게 해서 뭐요 정도로 저희가 바둑 배웠을 때는 이제 요런 식으로 두는데 요런 식으로 둬도 한 판의 바둑일 겁니다. 근데 이제 김은지 3단은 아예 손을 빼버려요. 그래서 야 근데 이런 발상은 여러분 사실은 인공지능이 안 나왔으면은 아마 김은지 3단도 이런 식으로 뒀을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배우는 바둑은 이런 수를 두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인공지능이 나온 뒤로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기력이 늘었는데 지금은 혼자 있으면 공부 인증 인공지능 켜놓고 혼자 공부하는 시대라 자 여길 이렇게 뒀는데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50대 5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빼도 별 무리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끊으니까 그때 이제 뻗고 요 수순이 멋있죠. 단수 칠때 나가고 뻗으니까 요거 선수로 하고 단수 치고 이렇게 뛰고, 그러니까 이네 점을 버리는 발상을 인공지능이 나오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굉장히 바꿔치기에 능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못 쫓아가죠, 사실은. 초반 같은 때야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러지만 중반 정도 갔을 때 복잡한데 여러분 그 바꿔치기 형세 판단을 진짜 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인공지능이 암만 뭐라 그래도 프로 기사들이 봐도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그러고 딱 제껴놓고 공부한다 그럽니다. 자, 여기도 이거를 줬어요. 그리고도 그래프를 보니까 흑이 유리합니다. 흑이. 70대 30이 나와요. 이렇게 버리면. 그러니까 바둑을 고수가 되시려면 여러분 버리는 법을 알아야 이제 많이 늡니다. 자, 요거는 쭉 이제 진행을 하고요. 뭐큰 저기는 없어요. 근데 약간 좀 바둑이 위정치 8단이 김은지 3단인데 김은지 3단이 흑번이죠. 약간 조금 좀 무시한다는 것보다는 약간 좀 깔보는 듯한 그 행마법들이 좀 나와요. 지금도 사실은
이 백돌도 사실은 약하고 이쪽도 약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막못둘 정도는 아닌데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지금도 자, 이쪽 백, 이쪽 백 지금 못 살았죠. 그렇게 이제 한쪽으로 과감하게 2단 젖혀서 이제 김무진 3단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급소죠. 소를 뺄 수가 없으니까 놓을 때 모양이 여기를 놓으니까 모양이 무너지잖아요. 한 집도 없는 형태로. 근데 김문진 3단이 여기서 그냥 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들여다보고 뭐 아니면 껴붙이고 이렇게 막나. 이렇게 막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야, 이렇게 막으면 그래프 보시면 50대 50이네요. 이건 제 이제 하수 아마추어로서의 감각이고, 근데 김문진 3단은 여기서 딱 지키네요. 이게 정수네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안 놀면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끼워붙이고 나를 잡으면 이제 진짜 위험하니까 이제 연결이 됐고요. 야, 튼튼하게 두네요, 김문진 3단. 자, 여기까지 뒀습니다. 이제 이건 살아놓은 거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아마추어로서 이제 강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제가 현역 기경이나 뭐 이렇게 기경지만 문제를 하다 보면 이 백은 살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수 되는 곳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이 자리가 선수입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 났을 때 이제 백이 흙이 이렇게 찍고 나오는 순간 이 백은 죽어 있어요. 이 백은 지금 죽어 있어요.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 기력이 늘고 싶으면 선수 되는 곳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것도 선수가 되나? 이거는 선수가 안 되죠. 여기를 젖혀야 돼. 예를 들어서 이쪽을 젖혀야 되는데 이게 잡히니까, 그쵸? 아, 이것도 패는 되는데 100% 선수는 아니네요. 뭐 이렇게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반 선수는 된다는 거죠.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죠? 아, 안 되나? 여기를 놓으면은 맞복이죠.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그러네요. 이거는 선수가 아니네. 이렇게 놓으면은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놔서 맞복이로 사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확실히 선수예요. 다른 데 두면 찝어서, 이거 찝어서 단수를 쳐도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여기를 놓으면은 나가서 이게 죽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활,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잖아요, 고수들은. 뭐 이런 거 진행을 안 해요. 왜? 이렇게 둘 날이 이제 올 거다 하고 기대를 하고 두는 거죠. 자, 여기는 그런 맛이 있고, 이제 놓고 이제 백이 들어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0% 사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곳에 미생마를 만들면은 이제 그게 공격의 요령입니다. 양곤마를 만들어라. 자, 이게 떴을 때 띄고, 자, 백이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이쪽을 하나 지켜놓는 게 정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 한번 볼까요? 흙이 한집 정도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끝내기 마둑인데, 약간 그 위정치 8단이 약간 무시하는 듯한 뭐냐, 이 미생마를 놔두고 이 끝내기 큰 자리를 갑니다. 그 약간 상대방 열을 받게 하는 거죠. 흔한 속된 말로 우리끼리 아마추어들이 바둑 둘 때, 그죠? 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안 두고 끝내기 큰 자리가. 그러면 아마추어들은 사실 여기서 이100% 공격을 정확히 못하면 이제 흔들립니다. 근데 김문진 3단의 이제 공격법을 보세요. 요게 못 살았고 지금 요 공격을 하고 뛰고 한칸 뛰고 놓고. 김문진 3단이 이제 약간 바뀐 게, 예전에는 막 닭공이라 그러는데 닥치고 공격만 했는데 이제는 실리를 챙깁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법이 없어서 이렇게 놓고 여기를 딱 막으니까 여기 한 10집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좌상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걸 챙기고 가니까 한집 정도 유리해요. 예전에는 이런 걸안 했어요. 그냥 막 그냥 공격만 하다 보니까 바둑을 많이 승률이 떨어지는데 이제는 하나씩 챙깁니다. 길게 갑니다. 한집 유리해요. 자, 그러니까 또 백이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띄워놔야지 이제 이게 맞잖아요. 사실은 이게 미생이니까 지금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걸 잡아먹어. 이건 뭐냐? 김은지 3단을 약간 깔보는 거죠. 어? 이제는 집으로 내가 앞서겠다. 그런데 당연히 김은지 3단의 공격력이 어? 초일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자 기사들 중에는 상위권인데 여길 두는 순간 젖혀버리니까 이게 양곤마가 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바둑은 흙이 여기 오면 선수라고 본, 근데 그 형태가 나옵니다. 끊고 단수 찍어 놓고 딱 여길 두는 순간 이제 이쪽 백이 여기 찝는 수로 안 돼요.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두면은 흙이 여기를 있는 순간 그냥 이리 단수 쳐갖고 이건 위험하죠. 이거는 다뤘지만 이쪽이 지금 이쪽 백이 그리고 또 이게 들어가 이두 점이 잡히면 이게 아마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이 나가니까 백을 끊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이걸 따먹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자리 선수라고. 여기를 찝으니까 이 백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한 거죠. 약간 좀 김은지 3단이 잘 됐다기보다는 이거는 위정치 8단이 약간 좀 김은지를 깔보다가 끊고 다쳤죠. 놓고 여기 딱 완전히 그냥 못질을 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뭐 이거. 어? 이거 조금 나보면 단수 치면 이게 단수라. 나가면 여기 단수 죽고. 일로 치고 여기를 이어봐야 여기 끊어서 죽습니다. 이건 어차피 여기 놓으면 여기 놓으니까. 그래서 여기 놓는 순간 이바둑은 끝이 났죠. 그러니까 위정치 8단이 약간 좀 무리한 수를 둔 거를 그런데도 응징을 김문지 3단이 잘했죠. 아마추어로서 이런 바둑은 재밌습니다. 그죠? 자, 김은지 3단이 요즘 대국이 없어갖고 제가 한큐 바둑에서 오늘 9월 22일 날 오전에 둔 바둑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김은지 3단 대국이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들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